멜로디를 따라하면 되나요? 뒤돌아 있다가 지연아! 지연아! 하고 똑같은 포즈가 저희 모르게 영화 한 편을 찍었더라고요. 정말요? 제가요? 제가 사진을 입수했는데요. 짜잔! 이분 누구세요? 여기 계세요? 누가 봐도 저잖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감정이입 제대로 하고 들어볼까요? 주쇼 대사 큐! 사람들이 보통 저를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착하기만 하면 매력 없잖아요. 와, 소름 돋았어요 방금. 멋있는데요? 이거 제가 영원히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밍쇼에게 묻겠습니다. 둘 중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 누나 션쇼 대 형 쭈쇼. 밍쇼의 선택은요? 형 쭈쇼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They ask you how you are and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 터쇼. 네. 현쇼 생일이니까 저희가 소원을 하나 더 드려드릴게요. 그럼 제 소원은 쭈쇼가 불러주는 아주 귀엽고 상큼 뽀짝한 생일 축하 노래에 맞춰서 밍쇼가 멋지고 귀여운 댄스를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해야죠. 네, 쭈쇼 가볼까요? 오케이. 둘, 셋.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센터 션쇼 생일 축하해. 메댄 쭈쇼도 찬망 밍쇼도 김션쇼 생일 축하한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 여러분 진짜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꿀팁과 함께 건강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 춘추가 소개한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보니까 저도 추천하고 싶은 운동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동작인데요? 짬짬이 팔 운동을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도 하루에 3번씩은 꼭 한다고요. 잠깐만요. 밍쇼, 방송에서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운동을 3번씩이나 한다고요? 아, 그럼요. 여기 보세요.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 잘 보면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규칙적인 운동과 민트 초코 음료로 다져진 제 근육입니다. 여러분도 모쪼록. 아! 네, 고마. 어머, 밍쇼, 괜찮아요? 아니요. 쭈쇼가 제 고막 책임지세요. 네? 쭈쇼 때문에 제 고막이 녹아버렸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둘, 셋, 따란 차, 따란 차. 꼭 기억해 주. 사랑 못해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고마워요. 포동포동한 내 볼살. 어떡하지? 이제부터 니 거야. 와! 아.